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이 부었죠? 오늘 아버지가 가셔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다가 다시 잤더니 매우 부었네요. 저는 택배 때문에 깼는데 제가 에어팟 샀다고 했잖아요. 짜잔! 에어팟이 왔습니다. 제가 사실 뭔지 몰라서 택배를 뜯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밖에 안 뜯었어요, 제가. 그래서 얘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티몬에서 구매를 했고요. 카드사 할인까지 받아서 17만 1000원에 구입했어요. 되게 안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 사네요. 오! 오! 짜자잔! 에어팟. 와, 진짜 조그맣다. 이렇게 작았던가? 제가 실제로 만져보긴 했거든요. 우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거구나. 어머. 근데 되게 작아요. 제가 느꼈던 것보다. 여러분! 콩나물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뻑뻑한 느낌이 아니구나. 우와. 이게 사실 좀 웃기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웃긴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웃긴 것 같기도 하네요. 블루투스를 켜고, 이거를 뚜껑을 딱 열면, 짜자잔! 연결. 오, 나온다! 세상에, 너무 좋잖아. 다음 곡 틀어줘. 우와, 다음 곡 나! 저 이거 참 케이스도 샀는데 케이스가 아직 안 왔어요. 이따 저녁에 쓰려고 충전하고 있어요. 귀엽다. 얘가 좀 넓어서 호랑이 입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한데. 저는 일단 비트주스 먹고, 어제 제가 시리얼을 샀거든요, 아빠 장 보실 때. 근데 시리얼에 이 시리얼 볼 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샀죠. 얜 초코 후레이크 샀는데 이 시리얼 볼 곰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짜잔! 곰 모양. 귀엽죠? 저는 장 보고 밥 먹고 왔습니다. 지금 냉동실을 정리를 또할 건데, 지금은 아니고 통을 좀 살려고요. 그래서 센치를 좀 재야 해요. 통 센치. 요즘 정리의 재미에 빠졌어요. 어쩌모. 여러분, 저는 주문을 하려다가 잠들었어요. 메모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다시 예전에 저의 패턴으로 돌아왔나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커버 케이스를 샀다고 했잖아요, 에어팟. 그게 왔어요. 근데 제가 엄마랑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뜯어버려가지고 이미 옷을 입혀놨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라색으로 하나 사고, 그리고 이렇게 얘는 케이스가 뚜껑이랑 옷 본체가 붙어있는 이렇게 붙어 있는 케이스인데, 이거 말고 뚜껑이 따로 되는 케이스도 하나 같이 샀어요.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그리고 키링도 샀습니다. 예쁘죠? 얘는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했고요.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차라예배를 갈 건데, 이따가 그래서 걸어오면서 에어팟으로 음악 들으면서 오려고요. 그럼 저는 이따가 걸어올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두고 예배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이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성현모 예배를 바로 왔거든요. 제가 오늘 몸이 좀 무거워가지고 되게 안 좋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성현모 예배 바로 왔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동탄댁 집에 가요. 아, 동탄댁이야? 동탄댁 집에 집들이 갑니다. 가면은 냥냥이도 있고 행복해요. 전 냥냥이만 있으면 돼요. 이거 지금 내 귀에 착 달리는 애가 이거 봐봐. 장난 아니야. 어때? 좋아? 내가 틀어줄게. 이거 하미경 모바일. 네, 저는 지금 에어팟을 하고 있어요. 뭐야, 뭐 하는 거야? 할게요. 껴봐. 내가 틀어줄게. 나와? 나와, 음악 나와? 소리 안 커? 어, 괜찮아. 이제 왼쪽 두드려봐. 왼쪽 두 번? 톡톡. 어. 톡톡? 어머! 어떻게 됐어? 너무 노래가 멈췄어. 다시 두드려봐, 왼쪽. 우와, 나와. 대박. 야, 끼고 꼬, 귀에 꺼보니까 냄새 소리 나는데? 냄새가. 냄새가. 여러분, 도착했어요. 야옹이 보러. 야옹아! 밤이가 어딨어? 밤이야! 오, 이게 언제? 밤이야! 어머, 어머. 무서워, 무서워. 나 안 남아도 돼? 어. 와, 좋다. 이거 진짜 예쁘다, 얘네. 밤이야! 너 되게 작다. 지금 무서워, 무서워. 고양이. 겁이 많아. 예. 오, 좋아, 좋아. 좋아. 관심이 없는데? 아, 진짜 사람 없는 데로 간다. 왜, 왜? 귀찮은가 봐. 언니한테 가, 언니를 알아보나 봐. 그치. 얘 끌어다닌다. 알아보네. 아, 이거 바뀌어. 밤이 안녕. 저희 태임 언니 태우고 오느라 선물을 못 써서 뭘 그렇게 봐 사왔어요. 집들이 선물. 종합 선물 세트. 저희가 드릴 것은 없고 종합 휴지 선물 세트예요. 네, 여기요.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음식 보세요. 와, 짱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좋은데 가고 싶은데 하다 보면 또 뭐 어떤 맞아 이거 야들야들해. 여러분, 저는 태임 언니네에서 잘 놀다가 지금 제 차를 가지고 서촌 오빠네로 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밤에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저녁에 다시 이제 애들 후추 모카가 이사하는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러 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근데 오늘 다른 냥냥이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추가, 모카랑 후추가 냄새를 맡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근데 후추 모카를 봐준 적은 몇 번 있지만 저희 집에 데려와서 봐주는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애들이 물론 하루긴 하지만 적응을 못할까봐 걱정되기는 해요. 저를 알아봐서 좀 덜 불안해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애들을 잘 데려왔습니다. 후추가 나갔네요. 아, 진짜 생각보다 그래도 찡찡거리지 않고 후추도 그렇고 모카도 안 찡찡거리고 잘 왔어요. 모카씨, 너네 집인 줄 알았어. 아, 미안. 자, 저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자러 가겠습니다. 잘 자요, 모카씨. 완전 그렇게 아련하게 봐봐. 진짜 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제 비 오더니. 저는 모카랑 후추랑 같이 샀고요. 아니 제가 모카가 원래는 집에서 배변판을 쓰는데 이제 배변판이 무거우니까 배변패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완전 똑똑하게 배변패드에다가 붙었어요. 처음 온 집인데. 그래서 여기 배변패드 깔고 거실에도 깔고 부엌에도 깔고 제 방에도 이렇게 깔아놨는데 여기 와서 알아서 잘 썼네요. 신기해. 똑순이네. 모카 똑순이네. 응? 모카는 개껌 타임. 만족스러우신가요, 손님? 친구? 이봐 친구. 트랙패드 쓸 줄 알았구나 우리 호추. 호추가 제 책상 아래에서 이러고 있어요. 얘가 살 빠져서 쪼꼬매져가지고 잘 들어가네 여기저기. 여러분 저는 모카랑 후추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아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찍지도 못했어요. 그냥 정신없이 다녀왔어요. 여러분들과 빠이빠이 하지 못했네요 아이들이. 괜찮아요 여러분,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제가 또 봐주기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집에 가가지고 언니 오빠가 이제 저희 조카를 데리고 추석을 좀 미리 갔다 오기로 했대요. 추석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아마 또 봐줄 거예요 애들을. 애들이 진짜 너무 순한 편이어서 그래도 진짜 괜찮았어요. 그나마 차 타는 것도, 차를 좀 무서워는 하지만 차도 잘 타고 뭐 짖지도 않고 좀 낑낑거리다가도 그냥 이렇게 달래주면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진짜 애들이 너무 순해서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왔나 몰라요. 저는 이제 세수를 좀 하고 뭔가 헛헛하니까 포도를 좀 먹을까 해요. 포도를 먹으면서 순풍 산부인과를 볼 거예요. 저는 이제 누우려고요 여러분. 제가 호추랑 모카가 데려오느라 이게 막 겉에 꺼내져 있던 거를 막 집어넣어서 지금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내일은 꼭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